손흥민의 위대한 축구 스승이자 아버지 우리 손웅전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사실 이제 감독님도 축구 선수 생활을 좀 하셨죠? 3류 선수 했습니다. 아니, 아니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경기에서 7득점과 이게 86년에 아니, 프로팀에 입단해서 한 4년 정도. 이게 프로 아무나 갑니까 또? 무늬만 프로였죠. 아니 4년을 했잖아요. 4년을 했잖아요. 아니 그건 그런데요. 3류 선수였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선수 생활한 걸 돌아보면 축구에서 소리를 여지껏 제 입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감독님은 3류 선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왼발을 잘 쓰고 싶어서 오른발을 안 쓰려고 일부러 오른발 축구에 앞정을 꽂고 연습을. 네,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정에 한 두 번 찔려본 경험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 이제 앞정을 어디다 넣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다 앞정을 거꾸로 꼽으면 아 공을 뒤로 찰 수 없죠. 그렇죠. 거기로 만약에 무의식 중에 달면 그냥 앞정이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쓰기 위해서. 그렇죠. 그 효과를 좀 보셨어요? 저는 봤죠. 그래서 흥민이 같은 경우는 운동한다고 시작하면서 발 씻을 때도 왼발부터 양말 신을 때도 왼발부터 바지나 옷 입을 때도 왼발부터 신발 신을 때도 왼발 운동량에 딱 들어가서 볼 터치할 때도 왼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슈팅 연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1.5배 정도 횟수를 더 줬죠 왼발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게 하기 그렇죠. 위한 그렇죠 예, 예. 왼발로 바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른발로 접어서 한다. 시간이 걸려. 이건 시간도 뺏기고 상대가 벌써 다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좀 너무 이게 본인 스스로에게도 나는 3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3류 맞습니다. 너무 엄격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을 한 선수가 3류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흥민이를 제가 데리고 프로그램을 따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제가 3류 선수였다라는 그 생각에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했던 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 같은 선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팬들이 말씀하시는 흥민이 좋은 축구 만화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그 공포의 슛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골키퍼의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구간. 네. 제가 경기를 하면서 사소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그거를 준비했던 거거든요. 어떤 사소한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이제 경기를 한번 현역 때 경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볼을 딱 잡았는데 아 골킵을 피해서 딱 놓으면 이게 효과적인 순간! 그래서 툭! 왼발로 감안하는데 그게 이렇게 골대 맞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기억을 못 잊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 골킵을 피해서 볼이 나갔다가 골대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훈련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많은 시간 이 연습을 한 거죠? 예, 예. 아침 8시부터 웨이트 공지촌에서 슈팅 1000개씩 1000개요? 예, 예.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시범을 보이긴 보여야 되는데 저도 마발이었고 3류 선수였는데 나이도 있고 한데 이게 마발이 꼭... 뭡니까? 개발이요?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시범을 볼 때마다 들어가요. 와 이건 제가 생각해도 이게 후루쿠가 이게 마바리가 이렇게 찰 수 있나 할 정도로 시범을 보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시범을 보이게 되는 그래가지고 흥민이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게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일단 디딤발 각도가 엄청 예민하죠. 그 다음에 스핀을 거는 볼 위치, 골키퍼 이런 걸 보려면 한 다섯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되냐고요. 그런데 다 경기 중이라면 긴박한데 그렇죠. 그 짧은 순간에 그렇죠. 수비수들이 또 압박이 들어오고 근데 흥민이가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위치만 딱 자기가 알면 그냥 반사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손 감독님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이게 너무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셨어요. 28에. 이거 사실 축구선수로 치면 한창 전성기인 그렇죠. 나이인데. 근데 잘 됐죠. 볼을 못 찾는데 빨리 은퇴하고 없어지는 게 낫죠. 아니 그래도 보통 선수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좀 예, 이렇게 현역 시절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좀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예. 변명을 좀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제가 아킬레스건이 좀 끊어졌었어요. 아, 부상을 입으셨군요. 예, 예, 예. 아, 이게 그 89년 경기 중에 발 뒤꿈치에서 빡 소리가 났지만 이걸 참고 뛰었는데
그게 아킬레스가 끊어진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전반에 한 3분 정도가 남았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볼이 전개돼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저도 모르게 7, 8m를 대시해서 들어갔는데 볼이 저한테 오면서 제가 그걸 헤딩으로 3대3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저는 그냥 나와야 됐죠. 전반도 끝났고. 야, 이게 그 28살에 은퇴를 하셨으면은 이게 뭘 해야 될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그 이후로 좀 하신 겁니까? 뭐 제가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으니까 뭐 이제 뭐 막노동판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뭐 사글세 살고 뭐 이렇게 하다 이제 나중에는 안 돼. 콘테이너서도 이제 흥민이 어렸을 때 이제 콘테이너서도 살았죠. 아니 그 그래도 저기 이 프로 선수 생활까지 하셨는데도 이렇게 생활고에 좀 시달렸어요? 예, 많이 시달렸어요. 제가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게 건물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노동 다닐 때죠. 건물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하에 들어갔는데 이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으로 겨다니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데 그 물을 퍼내고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3일 정도 이렇게 한 기억 그때가 좀 막노동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축구를 안 시킬 거다 뭐 내지는 시킬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우리 축구인들이 보면요 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2세가 태어나면 축구 안 시킨다 그래.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어떤 분야든 다 고생은 스럽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 꿈이 운동선수하고 요즘 굉장히 많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운동선수들 하면 손가락질하고 저 못 배운 거 뭐 이 부정적인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아, 절대 아니었죠. 뭐 네. 연예인도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딴따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2세가 태어나면 운동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자식이라도 내가 낳았지만 또 다른 인격체잖아요. 하겠다는데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겠다는 놈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축구에 관심을 본 게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엄청 공을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주 어려서. 일부러 혹시 저기 감독님이 자꾸 공 던져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자꾸 뭐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공을 보는 게. 근데 자꾸 축구공 앞에다 놔주고 막 앞에서 축구 패스해보라 그러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남달랐다 이런 것도 저는 못 느꼈고요. 예. 또 얘를 축구를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고. 예, 저는 생각에 자유라는 연료가 타야 창의력이 나오지 않겠냐. 방금 거는 좀 적겠습니다. 이거 좀 적을게요. 아, 적을게요. 자유라는 연료가 타야 창의. 그냥 풀어놔야. 얘들이 뭔가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스럽게 뭘 하다 보면 뭔가 나온다. 지네가 이게 좋고 나는 이걸 하겠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랬던 손흥민 선수가 2009년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 입단하면서 18살에 유럽 프로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요번에 있었던 가나전 감독님이 그 당시에 코치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유럽 프로리그에 진출하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다 접고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이제 독일로 예.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부 삼천지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때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활이 아주 힘들 때니까 지금 생각하면 함부르크 생활이 축구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흥민이는 이제 유소년 숙소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호텔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근접한 데를 이제 얻어서 있는데 아침은 그냥 거기서 해결하는데 점심 저녁은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그럼 뭐 하시고 계셨어요? 오전에 딱 호텔에서 가서 흥민이 자는 거 깨워서 아침 먹고 와라 하고 저는 이제 흥민이 방 제가 이제 청소 싹 해놓고 그때는 구단이 오후 훈련했었어요. 네. 그럼 오전에 지하에 가면 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18 넘어갔으니까 오전에 이제 근력운동 근력운동을 따로 하고 예 하고 남의 차를 얻어서 이제 타고 다닐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흥민이 따라가서 흥민이 이제 라카룸에 넣어놓으면 이제 저는 한 6시간 정도는 밖에서 있어야 돼요. 네. 있을 데가 없어. 어디 다른 데 들어가실 때가 호텔에 가셨다가 호텔하고 이 1군 훈련소하고 훈련장하고는 한 50분 정도 차로 50분 정도 거리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훈련장 근처에 뭐 카페 아, 없어요. 훈련장에 카페가 없어요. 날씨가 엄청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은 6시간 동안 이제 밖에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함부르크가 눈도 많고 바람도 많고 춥고 북부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 운동장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 잎으로도 이제 비가 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럼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흥민이 훈련하는 걸 제가 또 보고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을 봐야 그 다음날 제가 짐에 내려가서 흥민이 어디를 그렇죠. 보강을 해줄 건지. 그리고 아, 어제 훈련 양이 여기가 부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양을 줄여줘야 되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몇 년을 하신 겁니까? 흥민이 레버쿠젠 와서까지니까 23살 때까지 이제 그럼 18살이면 거의 한 4, 5년을 그렇죠. 아니 전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얘기를 나온 김에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네. 아 지금도? 아니 지금도 아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을 나갔는데도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월클하고 네. 주변에서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월 아니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특조망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유재석 씨는 스타입니까? 당연하죠. 아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세호 형도 스타야. 아, 근데 세호 형도 스타야. 아 세호 형도 스타죠. 아니 그럼 감독님 네. 손흥민 선수 월클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건 제가 간섭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간섭할 수 없어요. 아. 예. 진짜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 자식이라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늘 아 흥민이가 축구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10%의 성장을 전 늘 갈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흥민이가 그 득점왕이 됐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전성기 그러면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든. 네, 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아. 그렇잖아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단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된다. 한 번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구 팬들이 계시잖아요. 흥민이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축구 팬들이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마디로 좀 들떠선 안 된다. 아유, 그럼 뭐 아직은 그럴 분위기 아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월클로 인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나 예. 아직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노력할 때인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마음이 좀 크신 거죠. 예. 그리고 젊어서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고 제가 어디서나 이런 얘기하는데 영원한 건 없죠. 거기에 도치되면 안 되고 너무 들뜨면 혹시나 나중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게 그 그룹명이 뉴진스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새로운 청바지 이거 맞습니까? 네. 아, 그래요? 다른 속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뜻도 있는데 약간 그 새로운 청바지도 맞고 네. 또 다른 뜻으로는 되게 그 청바지가 유행 늘 타지 않고 예, 예, 막 예. 계속 그렇죠 계속 입죠 입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계속 유행을 하는 네. 그룹이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아니 이게 저 사실은 팀 이름만큼이나 데뷔 앨범도 좀 새로웠어요. 이게 뭐 어텐션, 하이보이, 쿠키 무려 타이틀곡이 세 곡이나 됐는데 공개되자마자 사실 하이보이하고 두 개 어텐션이 1, 2위를 그렇죠. 다퉜었죠. 와.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어텐션은 사실 데뷔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좀 미리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오래전에 나온 곡이에요? 네. 그래서 2년 정도 되게 오랫동안 연습을 했는데도 한 번도 질린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은연중에 어텐션 이 노래는 되겠다 하는 아, 마음이 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나이가 지금 10대시기 때문에 네. 지금 막내 혜인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지호보다 2살 누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 민지 씨가 이제 19살? 네, 제가 이제 19살. 아 여기 지금 이제 민지 씨가 맏언니네요, 그죠? 네, 저랑 네. 한이가 맏언니. 아 두 분이 함께. 네, 동갑이. 어떻습니까, 맏언니로서 이렇게 좀 그 팀을
근데 뭐 저희 멤버들이 약간 나이대가 다 한 살 차이?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보통. 아, 그래요? 아니 그 다들 그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 싶어요. 민지 씨는 이제 춘천에서 워낙 네. 뭐 유명했다고 민지 씨도 하더라고요. 춘천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네. 학교 때부터 좀 유명하다고. 네. 맞아요. 그죠? 진짜 유명했어요. 맞잖아요. 제가요? 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유명한. 그렇죠, 그렇죠. 요 중학교 때 이제 거기 전학을 오신 거죠? 아, 네. 그래서 저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그쪽에 굉장히 대단한 친구가 그렇죠, 그렇죠. 전학을 왔다 해서 거기 일대 소문이 좀 파다하다고. 그죠? 네, 명함도 자주 받고. 아,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명함도 자주 받고. 웬만한 기획사 명함 다 받아봤어요? 이야. 네. 한희 씨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는 그 보이밴드 되게 좋아하셔서. 아, 그래요?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 어머님이 그 보이그룹 누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 그 Backstreet Boys. Backstreet Boys. 와우. 와우. Backstreet Boys. 저도 굉장히 좋아요. Backstreet Boys. 아, Backstreet. 야, 이거 원어로 들으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 Boys. 우리는 Backstreet Boys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도 한번 얘기해 주면 될까? Backstreet Boys? Backstreet Boys. 아. 잘해, 잘해. 혜린 씨는 좀 어떻게 좀 예. 저는 괜찮아요. 약간 울컥하신 거예요? 저는 뭐 이왕이면 울어주면 좋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아, 조셉 그거 울어달라니. 왜냐면 저 유진스 오해하시겠어. 그 승도 많았구나 하면서 약간 혜린 씨는 좀 어떻게 이런 네, 연예계에 좀 꿈을 꾸셨는지. 저는 그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곡을 통해서 같이 느끼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군요. 네. 다니엘이 어렸을 때 TVN 레인보우 유치원에 출연했었어요. 아니 네. 잠깐만. 이거죠. 지상렬 씨가 하던 거 아니에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아 귀엽. 야 귀엽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쁘고 귀여운 7살 모재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네, 다니엘. 우리 혜인 씨는 좀 어때요? 데뷔 전에 유명한 키즈 모델이셨다고 그래요. 유명하진 않았고요. 그냥 아니 했었는데. 그 연습생 됐을 때 키즈 모델계가 들썩였다고 좀. 아닙니까? 민 씨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20살이 되나요? 네. 20살이 되면 좀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운전면허를 아 면허증 빨리 해서 본인이 운전을 네 그러니까 따서 그 드라이브 스루로 네. 이렇게 음식을 픽업해서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예 네, 치킨 뭐. 세트하고 예 주세요 해서 멤버들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아 왜냐면 맏언니니까 동생들 딱 데리고 아 데리고 한희 씨는 20살 되면 저는 민지를 차를 탈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민지 씨 차를 타시겠다고? 네, 네. 아 그냥 민지 차를 타겠다. 네. 혜린 네. 씨는 20살 되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도 일단 같이 타고 에이. 일단은 민지 씨 차 다 같이 타겠다고요? 네, 먼저 같이 타서 여행도 가고 그냥 그 내년에 되게 사진이나 영상들을 엄청 많이 찍어놔서 또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곳에서 뭔가 약간 춤추거나 그렇게 해서 딱 되게 다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기념하고 싶다. 내년에 내년에 활동이나 네네. 여러 가지를 잘 정리가 돼서 그걸 연말에 내 아는 지인들과 좋은 사람들과 좀 그걸 모였어.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싶다. 하고 싶다. 아. 파티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아니에요? 그냥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냥 내년 소망은 영상 제작입니다. 네. 네. SBS 시사교양팀 배차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규 기장입니다. 네. 저도 좀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많이 뵀죠. 런닝맨 때. 아, 그러니까요. 예, 많이 뵀죠. 오셔가지고 저희 런닝맨도 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주도. 아 선산랜드인가 하고 저 한 그 예. 저기 아쿠아랜드 예, 예. 그때 찍을 때 그때 역시, 같이 역시 그 저 기장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위치 저희는 지금 저희가 거길 갔었나 지금 그랬는데 예. 워낙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사실 그 김상규 기자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10년도부터니까 한 12년 동안 13년 됐죠. 12년 13년. 이게 이제 혹시 그 알과 다른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루에 한 기본이 300km는 뛴다고 봐야 돼요. 그 알은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다섯 군데 정도. 그러면은 왔다리 왔다리 하다 또 못 만나면 또 그 자리를 또 가야 또 되고. 또 가셔야 되고. 그게 반복이니까. 하루에 좀 제일 많이 이렇게 운행을 했을 때는 거리가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한 1200km 뛴 적이 있어요. 하루에. 1200km? 예, 아침 새벽 4시에 출발을 목동에서 해가지고 통영을 갔다가. 통영 갔다가 통영에서 그 다음에 가는 게 진영이야, 진영. 김해 진영 쪽으로. 거기서도 또 안 되고 부산으로 넘어갔지. 그러고 나서 또 울산으로 넘어갔다. 울산에서 또 그거 하고 난 연후에 대구로 올라와서 대구에서 숙박해서. 그럼 이게 차량으로 따졌으면은 이게 한 10년 동안 300km를 평균 뛰셨으면은 와 운행 거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겠네요. 100만 킬로 넘었죠. 넘었죠. 아, 1년에 10만 킬로 뛰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아니, 일도 아니에요. 10만 킬로 뛰는 건. 아니 그 저기 약간 폭력적인 사람이 와서 위협을 하면 이제 분위기 잡아주는 역할도 좀 하신다는데 이게 어떻게 좀? 아 그거는 이제 종교 단체니까는 막 몰려와요. 약간 위협적인 분위기가 좀 들어요. 거칠게, 예. 거칠게 하고 카메라도 뭐 막 그렇죠, 뭐 치우라고 예. 못하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피디면 다냐라고 막 그러고 몸싸움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쑥 가서 뭐 말을 몇 마디 좀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PD가 뭘 잘못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소리를 저도 지르죠. 그러고 좀 빠지세요. 얘기해 주세요. 뭐 잘못한 거 우리가 있습니까? 근데 얘기하죠. 제가 옆에서 기장님은 기장님이 아니시라 그냥 총 연출 거의 뭐 CP님. 네, 본부장님이신데. 약간 본부장님이. 네네. 네. 네? 네, 그런 것도. 아니 뭐 이 제작진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네. 네? 네. 가면은 위험한 일이 많아요. 그 알은 위험한 일이 많은 게 범인이라든가 미제 사건이라든가 그걸 파야 되니까 그거는 또 엽기토끼. 알죠 때. 알죠. 네, 신발장. 그, 네. 신장도. 그때 할 때 우리 경주 PD가 기장님 내가 연락이 안 되면 112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차를 뭐 집 쪽으로다가 이제 블랙박스를 해놓고 또 하나는 저기 우리 핸드폰 있죠. 핸드폰 있죠. 그걸로다 찍어놔요. 혹시든 무슨 사고가 있으면은 그 위험한 장소에 가면 무조건 그거는 해야 돼요. PD한테 PD가 어떻게 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PD들은 그 현장에서 자기네들 취재하기 바쁘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내가 저 핸드폰으로 다 차 안에서 찍기도 하죠. 야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네. 예, 그러니까 맡으신 역할이 뭐 각자가 또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 팀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미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해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도 일이지만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이 그알 팀과 뭔가 함께 요 한 편을 좀 만들어 간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사실 이게 아 그런 뿌듯함이 예. 있어요. 있죠. 나중에 그걸 하고 난 연후에 사회적인 제도가 바뀐다든가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너무 너무 좋죠.